최강의 초코스타 지성파. 네, 안녕하세요. 런닝맨 1일 MC를 맡은 해충사 박준현입니다. 런닝맨 촬영 너무 즐거웠고요. 축구선수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성이 왔네, 지성이 왔어. 아, 형. 야. 너 진짜 보고 싶었어요. 야, 지성아, 잘 지냈냐? 이따 오늘 세팅방 한테 나와. 아, 2년 만에 보이죠? 예. 야. 정말 최고의 스타. 얼마 조금 전에 지성 씨가 얘기를 하네. 오늘은 정신이 없다. 정신이 없다. 네, 오늘은 좀 정신이 없으니까. 그래도 열심히 할 거다. 네. 걱정하지 마라. 이렇게 딱 얘기를 하네, 든든하게. 항상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성이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또 네. 나와주잖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숨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. 아, 일단 저 우리 그 런닝맨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좀 해주세요, 지성 씨. 그래요. 네. 아, 예. 안녕하세요, 박지성입니다. 오, 진짜 네. 오랜만이네.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싶었어. 아, 찾아뵙게 돼서 정말 즐겁고요. 또 오늘 오늘 뭐요? 오늘 MC 오늘 뭐? 아, 왜 이렇게 되는데 영상 편집을 해라. 그냥 열심히 뛰겠습니다. 오늘 상당히 오늘 제가 너무 괜찮은 축하드립니다. 오늘 왜? 아주 큰 일이 일어났어요. 아주 큰 일이 일어났어요. 박지성 선수와 SBS 김민지 아나운서의 열애. 오늘 열애 소리 났어요. 네, 뭐 그렇게 됐네요. 너 저기 여기 회사 가족 됐더라. 여기 회사 있어. 사랑합니다. 다릅니다. 역시 센스 있어. 아, 그리고 저 설리가 오늘 저 같이 우리 상해까지 네. 예, 같이 가요. 예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뭐 처음 뵙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그래, 지금 눈에 안 차지. 그래. 뭐, 여자가 너무 아이돌 다 됐다. 눈에 안 차지. 이해한다, 이해해. 그래, 보고 싶은 사람 한 명밖에 없겠지? 야. 지성이 괜찮다. 역시 지성이야, 역시 지성. 너 어저께 치킨 먹었지? 아니. 내가 봤어? 맛있게 먹었죠. 어, 지성, 우리 너님의 그림 좀 봤었어? 네, 뭐 아마 한 해도 빠짐없이. 오! 뭔가 제일 재밌어.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. 혹시 좀 최근 몇 번째 재밌게 본? 1년 안에. 뭐 옛날 것도 좋고. 옛날 것도 상관없어. 전반적으로 다 통틀었어. 제 것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. 제 것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. 야, 역시 내가 왜 그걸 생각하고 있어. 야, 저거. 아, 얘가 그렇게 거절을. 아니, 그걸 생각하고 있어. 나 뒤에서 자,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년 만에 우리가 네? 모인 이유는 아시안 드림컵이 또 이제 상해에서 꿈을 주는 정말 축구죠. 아, 이번에도 저희 멤버들 같이 축구하는 거예요? 자,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모여서 아, 그러자. 선수 선발전인가 보다. 우리 이번에 진짜 라인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. 저 정말 그녀의 본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 제가 잘했습니다. 마지막 옵션 슛은 저 무지하게 빠른 친구예요. 자, 그래서 오늘 일단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. 한번 보여주실게요. 자, 보세요. 작년 영상이니까. 작년 영상 안 나왔어요. 작년 뭐야, 혹시? 이거 네. 저렇게 형편 없을 줄은 몰랐어요. 아, 다음 김종국인가? 처음으로 몇 살? 들어가. 안정환 선수 대신. 한심해. 야, 저 찬스를 줬는데. 아, 저도 찬스. 아, 정도. 아.